친구들에게 모두 인사는 잘했니? 네. 꼭 가야 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요, 아빠. 어쩔 수 없단다. 이번에 아빠가 100만 유튜버가 되면서 서울에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되었어. 그래서 서울에서 쭉 지내야 돼. 하지만 이곳에 많이 청이 들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아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일단 이대로 다 냅두고 서울로 갈 거야. 청도 많이 들었으니 나중에 팔려고. 리아도 많이 슬픈가 보네. 어, 리아야. 응? 서울에 가면 예쁜 누나들이 많이 있겠죠? 어쩌면 너무도 좋을지도. 어린 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안 되겠다. 오랜만에 그거 당하자. 오! 근육 파괴수! 모두들 고마웠어요. 미안해. 나중에 또 보자. 댕댕이 오빠도 잘 지내요. 아, 너도 잘 지내. 리아야, 눈 안 들뻐. 아, 서울에 가면 예쁜 애들이 많대. 그건 좀 부럽다. 아유, 어쨌든 그 우리를 보러 와. 아, 알겠지, 리아야? 알겠죠. 리아야. 잘 가, 리아야. 그러면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모두들 그동안 즐거웠어요. 리아야, 빨리 가자.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안녕, 정 들었던 잉여 마을. 뿅. 아빠,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단다. 이제 떠돌이 생활은 끝이란다. 여보, 이 집 봐요. 옷도 물건도 그대로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이여맨 가족이에요? 아유, 우리 딸, 그렇단다. 잉여맨 가족들은 이 동네에 없으니 우리가 이제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란다. 아싸! 완전 신나! 이 도둑질도 안 하고 집도 댕기고 나 완전 신나요! 그래, 오늘부터 완벽하게 우리가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다. 여보, 얘들아, 아침 식사하세요. 에, 그래, 그래. 여보, 나 어때? 좀 100만 유튜버 잉여맨 같아? 잉여맨 러블록스. 완전 똑같아요. 밥 먹을 시간인데 안 배고파. 엄마, 아빠, 어때요? 완전 기미야 간다요. 엄마가 보기엔 완전 감쪽같은걸? 우리 아들이 그래도 그 못생긴 김미아보단 낫지만 뭐 비슷하네. 동네 사람들이 다 속을 거야. 엄마! 아빠!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아유, 역시 우리 딸이야. 요루루 그 여자보단 100배 더 귀엽다니까. 아유, 역시 우리 딸. 그렇죠, 그렇죠. 난 그 요루루라는 애 솔직히 귀엽지도 않는데 김예미 유튜브에서 딸 역할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역시 나 같은 귀엽게 뽀짝한 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이 역할이 원래 내 역할이었을지도. 맞아, 맞아. 여보, 여보도 담미오 그 무식한 여자처럼 뭔가 비슷하게 흉내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걸로 하자. 그거! 근육 파괴술 말하는 건가? 그래, 그래,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육 파괴술! 오, 비슷해, 비슷해! 이 정도면 사람들이 깜빡하고 속을 게 분명해.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서 진짜 잉여맨 가족이 되는 거야. 늑대야, 그래도 리아가 없으니까 냄새가 덜 나서 좀 좋은 것 같지 않아? 그거는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그런 녀석이 없어지니까 허준하긴 하네.
얘들아 좋은 아침. 응? 어? 리아잖아. 리아잖아. 너 이사 간 거 아니었어? 이사 가는 거 취소됐었어. 어? 그런데 너 안 본 사이에 조금 얼굴이랑 목소리가 변했다. 그 서울에 차가 많아서 매연을 조금 마셨더니 목소리랑 얼굴이 좀 상했나 봐. 좀 더 잘생겨진 것 같고. 목은 전에도 상했는데 더 상하면 안 되는데 얼굴은 전에도 빠았는데 더 빠지면 이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사귀려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어쨌든 애들아 잘 지내보자. 그래 어쨌든 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 맞아 맞아 나도 기뻐. 야 점심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자. Let's go. 야 리아야 뭐해 빨리 나와. 뭐야 생각보다 바보들인가 쉽게 나를 리아로 믿고 있잖아. 빨리 오라고. 왜냐면 가족이 되었으니까 뭐라지. 아빠가 그랬는데 요루루는 남자아이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한번 남자애들이나 꼬셔서 돈이나 뜯어볼까? 저기 요루루. 응? 역시 놀이터에 있었구나. 난 너가 서울로 이사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가서 다행이야.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었거든. 사실 말이야 오래전부터 널 좋아하고 있었어. 나도 네가 너무 좋아. 우리 사귀자. 사귀면 나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대신 네가 날 사는 거다. 난 이쁘기만 하면 되니까 뀨뀨. 우르르르 서울에 가서 뭘 잘못 먹었나 봐. 얼굴이 뭐야 부끄러워서 도박치긴. 저렇게 숫기 없는 남자는 매력 없는데. 그러면은 요루루는 이쁘다고 했으니까 아무 남자나 골라서 잡아볼까? 애들아 거기 섹시 다이너마이트 킹 요루루를 사귈 사람. 애들아. 뭐야 요루루 남자애들한테 인기 많다더니 다 헛소문이었나? 뿅. 이제 단미호가 되었는데 뭘 하면 좋지? 그래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겠다. 장 보러 가야지. 뭔가 이상한데? 내가 가짜라는 걸 알아버린 건가? 에이 안녕하세요 저 리아 엄마예요. 아 맞아 맞아 우리 어머님 맞죠? 아이고 얼굴을 싹 다 고쳤나봐.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성형 부작용이라도 난 거야? 아니요 그냥. 아유 어쨌든 나 먼저 가볼게요. 저 갔나? 쟤는 뭐야?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어? 응? 어? 아니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 얘들아 모두 이해를 갖춰! 이분들은 말할 것 같으면 10년 전 전설의 주먹 흑장미파 전두목님이시드! 전두목님? 어? 형님! 벌써 저희를 까먹으신 겁니까? 저 행동대장 김두식입니다! 어! 아 맞다 맞다 잘 지냈지? 단미호 사람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 동네에서는 내가 단미호. 이걸 이용하면 아주 좋겠어. 그래! 우대하셨겠지만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나 도와줄 게 생겼는데 말이야. 어? 말씀만 하시죠 형님!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